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가 12일째 열대야를 보이는 등 대구 경북은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가 26.7, 경산 26도, 포항 28.6, 구미가 25.2도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경산 영천이 38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비롯해 김천과 구미 안동 37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낮 동안 더위 체감 지수는 위험에서 매우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낮으로 계속되는 찜통 더위에 열사병이나 탈진 등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대구기상지청은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대구가 38도까지 올라가는 등 무덥고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폭염이 계속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신천수달은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의 자랑이죠. 하지만 매년 한두 마리씩 로드킬로 비참한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수달 보호를 위한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수달의 정확한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무선 발신 추적 연구인데요. 최근 새로운 도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신천 상류의 장암교 부근입니다. 어둠이 내린 지 2시간 정도 지난 시각, 수달 한 마리가 포획틀에 갇혔습니다. 연구원들이 접근하자 수달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신천과 앞산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이곳에 포획틀을 설치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2016년 경북대 조길재 교수의 DNA 분석 조사에서 15마리가 신천에서 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중 8마리가 장암교 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수달은 어쩔 줄 모릅니다. 이튿날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지정된 대구의 한 동물병원. 어제 잡혔던 신천 수달의 수술이 있는 날입니다. 녀석의 배에 무선 발신기를 삽입해야 합니다. 마취를 한 지 1분도 되지 않아 잔뜩 긴장했던 수달은 금세 의식을 잃습니다. 수달은 치아 상태로 볼 때 2살 정도 되는 수컷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20살 정도 된 청년입니다. 20분 동안 이어진 수술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마취가 잘 도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용량을 오버했을 때 또 사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마취가 아니죠.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수달의 배에서 나오는 무선 신호도 잘 잡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는 녀석은 마취에서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달이 살아가는데 수명 동안에는요,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놓은 기계 장치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녀석은 금세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물면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낮, 수달이 방사되기 몇 시간 전, 연구원들이 마지막 먹이를 주려고 합니다.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사뭇 긴장한 녀석은 먹이를 줘도 잘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신천 상류 장암교 부근.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기나 하는 듯 수달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신천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 보 가운데로 옮겨진 수달. 먹잇감도 있고 이제 수풀이 있어서 보금자리 그 조건도 갖춰져 있는데 그래서 그 현재로서 그 이제 사냥 활동이라든지 이제 그런 측면은 문제 없이. 잠시 후 방사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녀석은 며칠 동안 갇혀 있던 포획틀을 벗어나 물속으로 빨려나가듯 헤엄쳐 나갑니다. 유선형 몸을 능숙하게 움직이며 자유롭게 눕니다. 수달은 포획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자연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이 녀석의 이동 경로는 배 속에 삽입된 발신기에서 내는 신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선 신호의 수신 반경은 최대 4km, 발신기의 수명은 3년 정도입니다. 수달이 어디서 잠을 자며, 어디서 쉬고 있으며, 또 어떤 환경을 가장 좋아하는가를 우리가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수달 연구팀은 정기적으로 신천을 찾아 수달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예정입니다.
신천 수달의 무선 발신 추적 연구는 도시에 사는 수달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시도입니다. 신천 수달의 이동 경로는 수달 보호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영주 부석사와 안동 봉정사 등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 사찰 7곳과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는 기차여행 상품이 마련됐습니다. 코레일이 마련한 기차여행 상품은 KTX와 무궁화열차, V트레인 등 다양한 열차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행객의 선호도에 따른 여행 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행 상품은 코레일 홈페이지 세계문화유산 기차여행 기획전에서 구매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과 전국 20개 역의 여행센터에서도 판매됩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